전남 구례에서 폭우로 침수된 축사를 탈출한 소들. 10km 거리를 걸어서 해발 500m,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있는 천년 고찰 사성암까지 피난을 왔습니다. 사찰인 걸 알았는지 뛰지도 않고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다는데요. 말 못하는 소도 어렵고 힘들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주민들의 얘기에 이번 수해의 피해가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.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지요. 이번엔 아예 소를 떼로 잃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. 7월 장마와 8월 태풍이 동시에 만나는 이례적인 기후변화에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여름만 되면 사실 좀 두렵고 이제 거시나요.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. 매년 여름마다 소떼를 잃는 공포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정부와 지자체의 확실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